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라서 이제 테스트를 안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9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전주에 배운 내용들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걷어가지는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문제 풀고 뭐 확인하고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10분 전쯤에 미리 오셔서 주간 테스트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서울 경기 등 위탁 출제가 아닌 경우에는, 심화반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 이쁘죠?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쉬운 건 이름이 빠졌네, 크게. 그게 좀 아쉬워.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 여기, 심화반 교재인데, 선수학습난과 확인학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학습란은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암기하기 쉽게끔 제가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블랭크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블랭크에다가 답을 직접 쓰지 마세요. 답은 각 페이지 오른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배운 내용들을, 암기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수학습 만드는데 3개월 걸렸고, 그다음에 확인학습도 만드는데 3개월 걸렸어요. 책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심화반을 듣지 않더라도 어차피 들을 거면 하이스쿨 구입하셔서 거기 선수학습을 이제 복습 삼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생물의 특성. 생물의 특성 또는 생명현상의 특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개체 유지 현상과 그리고 종족 유지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개체 유지 현상에는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생물은 세포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한 개로 되어 있는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의 예는 세균, 또는 집신벌레, 뭐 아메바, 이런 것들이 있겠고, 나중에 생명과학초의 분류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까 언급했었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서 외우셔야 돼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매우 중요한 것은, 조직은 서로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